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전국 사회적 경제 통합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말기업협회 이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찬우 차관부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진광실을 해주신 사회경제 관련 단체들 대표님들 환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회경제통합박람회와 관련된 유관부서 그리고 굉장히 또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또 있으면서도 야 이게 과감하게 또 대표 대표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시게 이렇게 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는 최대한의 그런 지원과 그런 저 네트워크나 유대를 강화해 나갈 때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기업들 하나하나가 이제 다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그 같이 합의 주신 각 분별 그 사회적 경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가 이제 아까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 그 당사자 저희들이 이끌어오셨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관련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중앙부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협약서는 민간 주도 지역 중심 그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박람회. 어쨌든 이번 통합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건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싶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지금 사회적 경제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네. 사회적 경제 화이팅! 네.